평범한 커피에 재미있는 이름을 붙였더니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 SNS에 공감되는 글 하나 잘 썼더니 팔로워가 마구 늘어나기 시작했다. 유튜브 영상에 센스 있는 제목을 지었더니 조회수가 떡상하기 시작했다. 쇼핑몰 상세 페이지에 헤드라인을 바꿨더니 매출이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드로앤드리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나 브랜드가 있지 않으신가요? 저마다 생각하는 사람이나 브랜드는 다르겠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을 잘 번다는 것과 카피라이팅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만큼 현 시대에 카피라이팅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저는 실제로 유튜브 영상의 제목과 썸네일을 바꿨더니 조회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카피라이팅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전교 1등의 필기노트 같은 카피라이팅 책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장.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글, 기발한 제목, 멋진 카피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책을 펼쳐보세요. 도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장의 구성은 전형적으로 다음의 순서를 취한다. Problem, 문제, 고객이 안고 있는 고통을 명확히 짚는다. Affinity, 친근, 판매자가 고객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할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Solution, 해결, 그 고통의 근본 원인을 밝히며 해결로 가는 접근법을 소개한다. Offer, 제안, 해결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품 서비스를 제안한다. Narrow, 범위 좁히기, 상품을 구입한 이후 만족할 것 같은 타깃 고객의 범위를 좁힌다. Action, 행동,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행동을 하라고 설득한다. 따라서 이 책은 문제를 제기하는 카피, 공감하는 카피, 해결책을 제시하는 카피, 조건을 제시하는 카피, 특정한 고객을 타깃으로 삼은 카피, 행동을 촉구하는 카피, 이렇게 6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 같은 유튜버라면 이 책을 영상의 제목을 짓는데 활용해 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하는 카피를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저의 키워드와 조합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퍼스널 브랜딩을 돕는 코치로 포지셔닝을 한다고 했을 때 저라면 이런 제목들의 컨텐츠를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라는 단어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연봉이 높은 곳에 취업하면 겪는 문제, 이러면서 뭐 연봉이 높아도 직면하는 어려운 점들, 그리고 뭐 기업의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점들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브랜딩할 줄 알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또 실수라는 단어가 있으면 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이런 제목 제시하는 단어랑 나의 키워드를 조합해서 컨텐츠를 기획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뭐 여기 환상이라는 단어도 있죠. 그러면 취업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환상, 이런 제목. 잘 안 되는 사람들, 뭐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안 늘어난 사람들의 특징, 뭐 이런 것도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이 제목은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매년 어려워집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거는 건물주 되기는 매년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온라인 건물주는 가능하죠, 뭐 이런 제목들. 여기 되게 단어가 많은 것 같아요. 모르면 손해보는 온라인으로 돈 버는 법, 이런 제목. 이게 몇 장 안 넘겼는데 되게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질문 던지기. 제목이 질문 형식인 카피를 자주 볼 것이다. 그런 제목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첫 번째, 계속 읽게 만든다. 질문을 받으면 우리 뇌는 그 답을 찾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 제목에 왜 뭐뭐인가 라고 물으면 저절로 뭐뭐이니까 라는 설명이 듣고 싶어져서 그 다음 문장을 읽게 된다. 두 번째, 이후에 어떠한 행동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다.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를 프라이밍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프라임이란 선행 자극을 말한다. 먼저 어떤 자극을 받을 때 그것이 이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카피의 포인트는 문장 끝에 물음표를 붙이는 것이다. 물음표의 유무에 따라 계속 읽힐 확률은 매우 달라진다. 제가 최근에 새로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마세습이라고. 지금 올린 영상이 몇 개 안 되는데 두 번째로 올린 영상이 최근에 조회수가 높아지면서 한 달 만에 구독자가 4,000명이 넘었어요.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이 영상의 제목도 질문 던지기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저의 부캐 마세습의 입장에서 이 책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브이로그도 하지만 플레이리스트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모모는 모모일까? 이 패턴을 이용한다고 하면
왜 이 노래는 자꾸 와인 한잔 하고 싶게 만드는 걸까? 뭐 이런 제목들. 당신은 어떤 타입? 뭐 집 꾸미기 할 때 당신은 미니멀리스트인가요? 맥시멀리스트인가요? 이런 제목도 될 것 같고. 준비하셨나요? 이런 거는 뭐 일주일간 지친 당신을 위로할 주말에 할 취미를 준비하셨나요? 뭐 이런 제목. 뭐 갖고 싶지 않나요?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만 원 이하로 분위기를 바꿔줄 인테리어 소품 갖고 싶지 않나요? 이런 카피들. 이런 식으로 뽑아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 던지기부터 앞에 뭐였죠? 절박감 나타내기, 문제점 지적하기.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카피 한 챕터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벌써 이렇게 많은 컨텐츠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다음으로는 뭐 공감하는 카피, 해결책을 제시하는 카피, 조건을 제시하는 카피, 특정한 고객을 타깃으로 삼은 카피, 행동을 촉구하는 카피 순으로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책을 제 옆에 항상 끼고 컨텐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나 뭐 제목이 떠오르지 않을 때 혹은 뭐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수시로 찾아보고 아이디어를 얻을 것 같아요. 지금 저와 함께 일하는 PD님한테도 한 권 선물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제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서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드로우앤드류가 만들어줬으면 하는 영상의 제목을 카피라이팅해서 이메일 주소와 함께 아래 댓글로 적어주세요. 가장 센스 있는 제목을 달아준 10분에게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글, 기발한 제목, 멋진 카피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책을 펼쳐보세요. 책장을 넘기는 순간 바로 이거야 하는 아이디어가 번쩍하고 떠오를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드로우 앤 드류 가세요.